그러니까 의식을 여러분이 정말 늘 부처로 살고 싶으시면 부처를 원하지 않아야 돼요. 늘 말짱하게 두고 있어야 돼요. 참나 찾는 것도 다 이거 의식의 때입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엔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상태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빨리 해버리시고, 말짱한 정신, 요게 참나예요. 말짱한 정신으로 계속 돌아가세요. 모른다 하는 그 상태. 그래서 연구를, 눈치가 빠르고 연구를 잘 하셔야 이것도 빨리 익히지, 눈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뭐래도 잘이 판단에 안 서시는 분은 계속 해봐야 돼요, 이거를. 아, 느낌 알 때까지 해야 되니까. 느낌을 빨리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느낌을 빨리 알면 요거구나 하고 또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실험 되게 중요해요. 참나랑 친해지고 참나를 확인하고 참나의 존재를 확실히 에고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참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광명하단 말이에요. 참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고가 문제지. 에고는 참나 빛을 지금 햇살 받듯이 따뜻하게 계속 받고 있는데도 지금 태양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를 찾고 싶다. 지금 태양빛 때문에요. 뜨거워서 막땀 닦으면서 태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선문답 하러 부처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 뜨고 있고 지금 태양 때문에 땀 흘리고 있는 사람이 태양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 태양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찾지 마라. 찾으면 어긋난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거든요. 말짱해져야 돼요. 정신이 손을 하나도 안댄 상태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손을 하나도 안댄그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럼 여러분 생각을 보태면 안 되겠죠.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은 손을 자꾸 타고 있는 거죠. 빨리 그 손도 댈수 없는 상태. 즉 내가 손도 댈수 없는 상태로 빨리 가려면 몰라 해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내 이름도 몰라 하면 뭐할게 없거든요. 그럼 내 의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손도 댈 데가 없는 뭐 이게 무슨 그런 그릇이다는 식으로 그 자리를 모자 그 묘사합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든가 코를 뚫을 수가 없는 소 이런 얘기들이 손도 댈수 없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견성인이 뭐니 할때 계속 손을 대고 있다고요. 계속 내 의식으로 손을 대요.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참나는 이래야 된다. 명상 깊이 들어가요. 참나는 좀 빛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마음이 빛이 나요. 우와, 참나다 이런다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참나 사라진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내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의식으로. 요짓을 멈추라는 겁니다. 신성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 그 벽암록 첫 번째 화두가 양무제가 뭔가 신성한 거, 거룩한 걸 갖고 왔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화계연무성. 텅 비어서 그 자리엔 신성한 것도 없습니다. 신성하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더럽히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가장 쉽죠. 내가 아무 생각도 안 보태면 그 자리니까 제일 편한 건데 요거 알아내는 것까지 힘 빼는 거 알아내는 것까지 이 시간입니다. 수영 배우러 가셔서 물에 들어가서 힘 빼는 거 배우는 것처럼 여기 쉽지 않아요. 힘이 들어간다. 살라고 힘이 자꾸 들어가요. 부처 만날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가요. 화두를 품었다. 힘이 들어가요. 요거를 내가 끝내주게 해서 오매이려까지 가자. 오매이려 넘어야 확철되어다. 이렇게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농담으로 말하지만, 그 우리 아이 보니까 오매일식을 하더라니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자면서 젖을 빨고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야, 너 진짜 자냐? 흔들어 봐도 자고 있어요. 근데 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할 때는요, 자면서도 그거 합니다. 염합니다. 그 의식이 살아있어서 염이 돼요. 그 정도로 하도 열심히 해라 이건데 그 말은 좋은 말씀인데 오매일의 자체를 고집해 버리면 문제가 돼요. 이제 오매일을 못하면 수행을 못한 거라든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깨워서 자라는 게 중요한데 진짜 고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잠에 화두 있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진짜 고승은 깨어 있을 때나 잘해라 해요. 깨어 있을 때 잘해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잘해라. 왜냐? 그러면 당연히 꿈과 이 잠도 영향받게 돼 있거든요.